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로 남자친구가 생겼다. 누군지 진짜 궁금하시겠다. 워터방 가는 중. 오늘 굉장히 한 7살 정도 어려진 느낌이에요. 나 동갑이시네. 워터방 처음 가보는데 물을 엄청 많이 맞는다고 하길래 물 맞을 준비로 머리도 이렇게 묶었는데 자기 약간 엄청 슬쩍슬쩍 보이는 게 엄청 감칠맛 난다. 감칠맛이라니. 감칠맛 난다. 얼굴 안 보여줘야지. 궁금하시죠? 미쳐버리겠네. 여기. 보일랑 말랑. 제가 섹시한 거 보여줄까요? 야한 거 아니고 섹시한 거. 오늘 머리랑 가방이랑 옷이랑 소개 한번 해주시죠. 머리는 삐삐머리를 했어요. 한 부산 백스코 다이아 페스티벌 이후로 이렇게 삐삐머리 같은 거 처음 해보는 거 같은데. 나 몇 분 걸렸지? 10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던 거 같아. 뒤에 엄청 엉망인데 어차피 물 맞을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입은 가디건은 앤더슨 벨터 가디건에 안에다가는 물 맞을 생각해서 비키니를 입었어요. 비키니 이거는 옛날에 LA에서 여행 갔다 산 거고 가방은 포인트카퍼 가방을 들어줬어요. 엄청 튀죠? 근데 여러분 나 목소리 지금 너무 낯간지럽겠다. 내가 이런 목소리 톤으로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원래대로 안 돌아가 어떡해. 그냥 해야지. 어떡해. 색다른 자기 모습인 것. 안 돌아가죠? 자기랑 있어서 그래. 나 자기 먹고 싶은 거 뭐? 아 이게 양고기 맞아. 이게 소고기. 먹어볼까요? 너무 오랜만에 나 이렇게 찍고 있어서 뭔가 민망해. 목소리 바뀌는 거 아니야? 이미 바뀌고. 근데 이거 고구마집 진짜 맛있다. 이거 꿀 찍어 먹어야 진짜 맛있어. 오늘 맨날 이것만 먹어.
여기는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페이머스 버거라는 곳이고요. 맨날 온다 온다 하고선 너무 늦게 와갖고 저랑 친한 지인이 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자. 맛이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로. 제가 아보카도를 잘 먹나 보네요. 아보카도 좋아해요. 자기 이거 먹어볼래? 난 진짜 양고기가. 양고기를 좋아하고. 나도 양고기 좋아. 맛있어. 이게 더 마음에 들어. 이거 먹어. 맛있네. 에비스도 맛있어. 새우버거. 부족하면 더 좋고.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나는. 새우버거 진짜 맛있거든요. 5번 오면 4번은 그거 먹어. 그래서 어떻게 나오나 봐주는 거야? 안 잘리나. 살짝 잘리는 것 같아서 좀 뒤로 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누군지 진짜 궁금하시겠다. 이건 약간 부드럽고 이건 약간 짭조름해. 이게 라이트하고 이거 살짝 헤비해야 돼. 이따가 자기 집에 가서 연습해야 된다 그랬지, 청년들. 그거 자주 할 때 나는 구성한 작업 해야겠다. 타투 때문에 다 알겠다. 진짜 어디 갈까? 백화점 갈까? 이제 압구정 그냥 활보하고 다닐까? 어딜 가든 백화점 가야 되고 여기 활보하고 다닐까? 만약에 백화점 갈 거면은 한 군데 매장 보고 싶은 데가 있기만 해. 사진 않을게. 아, 그래. 하더라도 6월달에 만나야 돼. 6월 얼마 안 남았는데? 하더라도 7월 넘어가고 사야 돼. 그래야지 카드값이 그 다음에 갑자기 쇼핑을 하러 왔는데 이 바지가 너무 핏이 예쁜 거예요, 지금. 일부러 약간 풀러봤는데 워싱이 너무 예쁘고 여기 뒤에 주머니가 진짜 예뻐. 주머니 포인트 완전 예쁘죠? 귀여워. 어떻게 이거 사람 알아? 오씨 예쁜데? 고민. 오늘은 제가 머리를 하러 왔어요. 염색을 조금 밝은, 약간 밝은 밀크 브라운 같은 느낌으로 염색을 좀 할 생각이고, 염색하면서 붙임머리 다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붙임머리 하는 기간이 4개월 텀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빨리 왔어. 2개월 만에 왔어. 근데 여기는 제가 항상 오는 신승훈 컷앤컨점인데요. 맞기는 한데 인테리어도 싹 바꾸고 우리 인혁쌤이 새롭게 좀 변신을 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매장도 여기도 다 이제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이름도 바꿨어요. 이름이 흑이라는 곳입니다. 흑! 제가 여기다가 인스타그램 주소 적어놓을게요. 흑샵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흑해요. 흑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전 지금 머리 염색하는 거 테스트 보고 있고, 여기 뒤에 보이세요? 뒤통수? 색깔이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일단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름이 흑! 이라는 거랑 좀 어울리게 약간 어둡게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셨네. 보면은 이렇게 그래피티도 되어 있고, 먼저 신승원 컷앤컷점이랑은 사뭇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게 인혁쌤이랑 훨씬 잘 어울려. 여러분, 붙임머리 하실 분들은 꼭 흑헤어로 오세요. 제가 여기에 무려 9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붙임머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거 진짜 의리 쩔죠? 나 흑헤어 엄청 지금 소개하고 있었어요, 저 지금. 진짜요? 예쁘죠? 인혁쌤이랑 훨씬 잘 어울려. 알아요? 알아요? 이제야 약간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이야. 오, 그거 진짜. 붙임머리 교육하러 가서도 예전이랑 이렇게 바꾼다니까 두 가지였어요? 인혁쌤이 아니면은 저하고 같이 이제 교육을 하는 선생님의 남편분 같이 이렇게 얘기해서 나름 스토리가 이제 스토리텔링이 담겨있는 뜻이니까 기본을 충실히 하는 한강색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을 좀 충실한 트렌드한 매장이죠. 지금 염색하기 전에 탈색 작업을 살짝 하고 있어요. 원하는 색깔을 조금 내기 위해서. 평생 이제 탈색 안 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 하게 되네. 지금 인혁쌤이랑 수다를 겁나 떨었는데 제가 여러분 남자친구가 생겼잖아요.
그 얘기, 그 썰을 엄청 서로 풀고 있었어. 밝아졌어. 내 머리 참 힘든 머리구나. 힘든 머리가 아니라 힘들어진 머리. 하도 염색 탈색을 많이 했더니 주인 잘못 만든 머리카락. 진짜. 그리고 항상 이거를 해결을 해주신단 말이지. 인간 직업. 막 새로 자란 머리, 막 이렇게 탈색을 예전에 했던 머리 막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고르게 색을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극한 직업이 맞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빠른 거죠. 그쵸, 진짜 옛날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할 때는 진짜 오래 걸렸었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나랑 같이 퇴근했어. 맞아. 그냥 그 샵에 쌤이랑 나만 남아갖고 막 11시, 12시에 맞아. 맞아. 그때 근데 좀 다양한 머리 색깔 많이 해봐서 그쵸. 재밌긴 했었지. 어떤 느낌으로 색 나올지 좀 궁금하다. 이거보다는 조금만 더 진하게. 생각보다 금방 끝났어, 탈색. 맞죠. 원래는 기본 3, 4시간 잡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빠져가지고. 어떤 거야? 그 거울에서 이제 카메라 이러고 있으면은 이런 아, 날려주는 거? 아주 그냥 원하는 컬러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는 조금 더 밝게 보인다. 네.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되게 오묘한 약간 애쉬가 타져있는 붉은빛이 살짝 도는 그런 브라운 컬러인데 실질적으로 애쉬색이 매트한 느낌에서 빠지면 붉은빛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붉은 색소가 안 들어갔어도 그런 붉은 색소처럼 보이는 느낌. 근데 머리 진짜 잘려나간 거 많이 길어졌다. 네, 한 여기까지가 다 잘려나갔어. 맞아. 여름에는 아무래도 조금 머리색이 밝은 게 더 예쁜 것 같아. 아주 그냥 믿고 하죠. 흑해요. 모르겠어요. 남자친구 저 이제 영상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로 남자친구가 생겼다 라는 걸 영상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처음.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는 게 사실 처음이니까. 여기 산 증인. 왜냐면 제가 진짜 인혁쌤이랑 정말 오랫동안 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결혼도 하시고 가정도 꾸리셨는데 나만 계속 이 모양 이 꼴이었단 말이야. 드디어. 근데 드디어 진짜 저도 남자친구가 생겼네요. 대부분 여자분들인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남자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 팬분들이 되게 실망을 하지 않을까. 아유, 저 여러분 혹시 남자 팬분들 계신다면은 들어주세요. 저 나이 34이거든요. 실망하시려면 진지하게 하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실망하시면 안 돼. 이제는 저를 보내줘야 돼요. 저도 좀 행복합시다. 내가 이런 얘기 이렇게 영상에서 하다니 낯간지러 죽겠네. 궁금하겠다. 남자친구 네, 잘생겼죠. 확정이 난 게 얼굴을 보셨어? 항상 말할 때 전 얼굴 안 봐요 라고 하길래 진짜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얼굴 많이 보시던데. 내 남자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는데 그 얼굴 외모는 예선전이래요. 그러니까 그 예선전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것들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 것들 때문에 사실 저는 더 이 친구랑 더 만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거든요, 진짜로. 흑화 여기 빵빠를 좀 이렇게 퍼져야겠어요. 저는 작가분이 같이 이렇게 뭔가를 작업하시는 분일 줄 알았지. 남자친구일 거라 솔직히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보자마자 남자친구 생겼다고 해서 아, 그분. 맞아. 왜냐면 제가 막 인스타 같은 데서도 막 대놓고 남자친구예요 이렇게 막 언급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차차 공개해드릴게요. 아니 지금 방금 인스타그램 보다가 그 뭐지? 평양냉면 누가 올린 사진 보고 지금 평양냉면이 너무 땡겨갖고. 아직 평양냉면 모르는구나. 아직 몰라. 오늘 먹을 때 모든 제품 두입에 세입 다 끝나거든요. 아, 두입에 세입이면 없어진다? 네. 좀 빨리 먹어요. 근데 생각 평양냉면은 빨리 못 먹을 건데 약간 못 먹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안 나고 냉맛이니까. 고무라고 표현하는 사람 처음 봤네. 여기서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되게 화내면서 댓글 다실 것 같아. 고무라뇨. 그 맛있는 걸 갖다가 고기랑 같이 먹으면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고기랑 같이 먹으면 너무 당연히 더 맛있고. 아, 어떡해. 너무 고파. 먹으러 가자고 해. 끝.
지금 아주 만족스러운 헤어 컬러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붙임머리 피스가 지금 제 머리보다 살짝 어두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붙임머리가 더 머리 감으면서 색이 더 빨리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아주 그냥 만족스러운 헤어 컬러가 나왔습니다. 컬러가 있는 염색으로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끝!